네, 안녕하십니까. 게임왕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튜토리얼 제가 못 찍었었죠. 튜토리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럿 전투 훈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초에 기본적으로 테크니컬 튜토리얼은 프론티어 테스트 때 튜토리얼과 똑같아가지고 딱히 뭐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건 없고요. 그냥 저랄이 좀더 튜토리얼이 좀더 괜찮게 좀더 역동적으로 좀더 변경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투 훈련만 좀 변경했으면 좋겠지, 이동 훈련은 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되게 깔끔한 인터페이스니까요. 똑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시작이 되고, 좀만 이동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씬도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갇히면서 하는 게 좀. 해먼드 파일럿 인증 시뮬레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고, 미등록 사용자 방지, 키 입력돼. 훈련 코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캐릭터가. 좀 이상하죠, 근데. AR 표시창을 조절하려면 각 빨간색 조명을 봐주십시오. 영상 조정 완료. 시뮬레이터 초기화 중.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에 들어가가지고 튜토리얼을 진행한다 라는 건데, 뭐 이동 튜토리얼까진 괜찮아요. 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터널로 걸어가십시오. 터널을 달려서 지나가십시오. 장애물을 잘 다치네. 치료하십시오. 더 멀리까지 가려면 전력 질주 도중 점프하십시오. 가장자리를 향해서 점프해 자세를 잡으십시오. 뭐 쉬우니까 뭐. 타고난 점프 능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점프 중에도 한 번 더 딱히 뭐. 점프할 수 있어. 첫 번째 점프 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점프를 하면 훨씬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어.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이중 점프에 통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통로 안으로 들어가라고? 통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통로 위로 올라가라는 게 말이 맞지 않나?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벽 달리기로 틈을 지나가십시오. 이건 되게 깔끔하고 이뻐서 좋아요. 근데 확실히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벽 달리기를 하다가 점프해 다른 벽을 타고 달려보십시오. 잘했습니다. 전투 훈련 여기서부터가 좀 마음에 걸린다는 거지.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보기 싫어 맵, 이 맵. 꺼내십시오. 무기가 비어 있습니다. 새로운 탄창을 장착하십시오. 전투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제거하십시오. 미니맵의 작은 점 표시를 보며 모든 적 병력을 찾으십시오. 잘했습니다. 전투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제거하십시오. 미니맵의 작은 점 표시를 보며 모든 적 병력을 찾으십시오. 전투 시나리오에서 최소한의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데미지 받지도 않았구만. 전투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모든 적을 제거하십시오. 그냥 넘어오니까 뭐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뭐야, 그냥 뭔가는 알려줘야겠고 뭔가 마땅한 아이디어는 떨어지지 않고 딱 그 정도. 분명히 괜찮게 할 수 있을 텐데 불구하고 총기 떠있는 건 그대로네. 똑같네 그냥. 뭔가 살짝 다듬은 듯한 느낌은 있는데 딱 거기까지. 네, 타이탄 무기로 전환하십시오.
타이탄 무기로 타이탄을 파괴하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낑겨. 타이탄을 상대하는 것은 적절한 무기가 있을 때에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팜. 은폐 상태로 만들어주는 은폐장. 파일럿의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적 타이탄에 올라타려면 먼저 적 타이탄에 올라탔다면 망설이지 말고 약점을 쏘십시오. 그냥 똑같죠? 네. 무기가 있을 때에도 대단히 위험한 무기 떨구는 건 똑같네. 뭐야 끝이야?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뭐 버튼 눌렀는데? 뭐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안전을 위해 훈련 보드에서 벗어나지 말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훈련 포드 왜 벗어나지 말라는 건지. 5분 안에 호라이즌에서 출발한다. 파일럿 잠시만 좀 휴식한다. 10만간 저 출발하라.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 마지막으로 무기 훈련장 한번, 전투 훈련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같은데, 전투 훈련장이 그 전투 훈련장인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뭐 아닌 거고. 뭔가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네요. 이를테면이니까 콜 오브 듀티 인피니티 워페어에서 VR을 끼고 총을 쏘는 듯한 걸 취한다던가. 그것도 되게 괜찮게 했었던, 그것도 되게 괜찮은 훈련장, 그 훈련이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오거. 아마 제 생각엔 전투 훈련장 그 맵 역시. 하,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일단 맵이라도 둘러볼까요? 맵 궁금하긴 했으니까. 맵 디테일 한번 보죠.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움푹 파여져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벽면이라는 거. 살짝 파져 있는 거 맞나? 파져 있는 거 같긴 한데. 왜 나오지? 내가 부른 것도 없는데 나오니까 특이하네요. 네, 맞네. 그냥 이거 흔적이네. 그냥 흔적이고 푸어져 있는 건 없고. 그래도 살짝의 디테일업은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미지가 깨져 보이진 않고. 특히나 여기 저기 앞에 시작했을 때 이거 보면 알겠지만 살짝은 좀 더 지저분한,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디테일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분이 잘. 조금 더 보죠. 밑에도 길이 있네요. 밑에도 길이 있는데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뭐 더 이상 뭐 볼 게 있나요? 근데 솔직히 멀리서 보거나 아니면 전투 중에, 그러니까 물론 전투 중에는 잘 신경 안 쓰니까. 전투 중에는 그러니까 맵 디테일 같은 거 잘 안 보여지니까. 이게 전부잖아요. 맵 디테일 보는 전부가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이렇게 좀 황폐해진 거,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뭐. 저기 위에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올라가나 봅니다. 네. 안 올라가네요. 저기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은 특정 지점까지 올라가면 그 점프를 하는 모션을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한 번만 더. 다른 방향으로 한 번만 더. 되게 의미가 없죠. 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계네요, 그냥. 이게 한계네요, 네. 본인 타이트한테는 깔려도 죽진 않네. 한번 터져가지고 죽어볼까요? 탈출 한번 하면은. 급하게 탈출 한번 하면은 아마 여기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안 죽나? 설마? 철학이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네요. 이렇게 내려가야지 터지네. 허허. 쏴봐, 쏴봐.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죽진 않은 걸로. 왠지 바보 같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더 이상 볼게 없죠? 네. 그냥 너무 좀 화사한 듯한, 그러니까 뭐랄까. 색감 때문에 밝아 보이면서도 어두워 보이고 약간 대조적인 분위기. 전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했을 때, 그러니까 이동 튜토리얼을 했을 때그 맵들이 훨씬 더 좋았는데 여기는 너무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느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부수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나갑시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